넷째 날 아침, 오늘은 연주가 없기에 여유롭게 일어나고 시원한 빗자락을 보며 아침 식사를 했다. 오늘은 드디어 앙코르와트를 방문하는 날이다. 우리는 앙코르와트가 있는 앙코르톤 유적지들을 가기 위해 뚝뚝을 타보게 되었다. 비가 온 후라 뚝뚝을 타면서 느끼는 땅 냄새와 시원한 바람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첫 번째 관광지는 바욘사원이다. 바욘사원은 앙코르톰의 제일 유명한 사원들 중 하나이다. 바연의 바는 아름다운 뜻이고 요는 탑이란 뜻이라는데 믿기 힘들 정도의 규모와 세밀함과 감동적인 아름다움을 뽐낸다. 역사의 흐름을 따라 사원은 몇 번이나 불교와 힌두교에 정신을 바꿔가며 회원해야 했다. 신비하게 자리 잡은 바연을 거니는 동안 지난 천년간의 발자취가 우리들 눈앞에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는 듯하다. 타프롬은 원래 불교절과 학교를 수용하기 위해 건립됐다. 타프롬의 건물들을 감싸는 나무 뿌리들은 많은 관광객들과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어왔다. 인간이 만든 거대한 건물과 나무들이 공존하는 이 신비로운 모습에 마음 깊은 곳에서의 경외감이 생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에 왔다. 앙코르와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이며 짓는 데 무려 400년, 25명의 왕들이 참여를 했다. 제일 꼭대기를 올라갈 길은 단 한쪽, 바로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다. 거의 90도가 되는 이 계단을 앞두고 지친 몇 명의 단원들은 올라가지 못했다. 역시 여기서도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 다시 재결합된 우리 일행은 더위에 지쳐 앙코르톰 방문을 마치기로 했다. 이 아름다운 앙코르와트는 우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이다.
이제 캄보디아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은 다가오고 우리의 여행은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한 이번 여행, 어떻게 끝을 보낼까? 지금 다들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마지막 일정? 한국으로 귀국? CM립의 풍경? 이젠 마지막 날이어 그런지 5일 동안 똑같이 보던 것들이 왠지 더 새롭게 보인다. 노는 아이들, 비포장 도로 위에 빈 민가들, 연꽃들이 깔려있는 늪, 캄보디아 구석구석의 모습들을 마음에 담아가며 이번 여행 마지막 연주 장소로 향한다. 여기 다일 공동체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놀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마지막 일정이 다일 공동체인데요. 다일 공동체는 저희가 작년에 와서 방문하고 바퍼 봉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중창단을 보고 나서 음악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밥을 이제 퍼서 먹고 있는 아이들과 노래 부르는 아이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존권에서 그 이상의 것,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 안에 있는 그 가사, 그 의미를 통해서 꿈을 꿀 수 있고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해음단은 아이들의 점심시간에 간단한 클래식 연주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 드디어 점심시간. 기다리던 아이들은 재빨리 줄을 서 갓 요리한 볶음밥과 나물들을 기다렸다. 너무 어린 아이들은 도우미가 밥을 들어주고 나란히 손을 잡으면서 테이블에서 같이 먹는다.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이 작은 음식에 환하게 미소를 짓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집에 있는 가족을 생각해 비닐봉지에 밥을 챙긴다. 어리지만 기특한 마음에 해음단은 더욱더 보람찬 마음으로 도왔다.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밥은 마지막 한 톨까지 없어졌다. 원래 예정은 아이들과 같이 볶음밥을 먹을 생각이었는데 우리의 몹시까지 없어졌다. 하지만 아이들이 먹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배가 다 부른다. Imagine no possession.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여기 다일 공동체에서의 활동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하지만 우리가 떠나기 전에 아이들은 우리를 위해 특별 연주회를 해주었다. 합창 단원의 목소리와 표정 하나하나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듬뿍 품어져 있는 듯하다. 듣고 있는 해음단 멤버들 웃는 얼굴이 사라지고 눈이 촉촉해졌다. 어떤 아이들은 호소에 간신히 떠있는 수상 가옥들의 사람들 이렇게 먼 곳까지 와 학교를 다닌다. 짧지만 감정이 흘러 넘치는 그들의 노래. 마지막 음정이 공기를 타고 이 방만이 아니라 아주 멀리까지 퍼지고 있다. 오늘 아침에 갔었던 바퍼라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CMD에서 가장 강한 아이들이 모여 있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밥을 줬을 때 모든 밥을 거의 넘기지 않고 다 퍼갔을 때 그때 마음이 찡해서 눈물이 돌았어요. 평소 대신 훨씬 짧았던 오늘 하루 벌써 해가 졌다. 우리 비행기는 이제 6시간 안으로 떠난다. 하지만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CM립에서 유명한 나이트 마켓 앙코르와트와 함께 제일 인기 있는 관광지인데 여기서는 각종 기념품들, 특히 전통 옷, 약과 향수품, 액세서리, 그리고 장식용 도구 등 관광객들이 여기에 꼭 들른다고 한다. 화려하게 배치된 이곳 시장은 마치 야외 박물관 같았다. 전통 용품의 신기한 해음단, 눈은 바쁘고 발걸음이 계속 멈춘다. 집에 가져갈 각종 선물들을 자랑스럽게 들고 CM립 국제공항으로 향했다.